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멀티툴은 스미스 서바이벌 멀티툴입니다. 스미스라는 업체에서 만든 멀티툴이고요. 10가지의 기능이 있고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뒤에 설명서가 있고요. 스미스라는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 이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이는 약 9.5cm 정도 나오고요. 무게는 103g이 나오네요. 맨 처음 눈에 띄는 거는 요 나침판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비상시 끈으로 쓸수 있는 파라코드가 되어 있고요. 여긴 이 캐러비너식으로 이렇게 분해할 수 있게끔 열쇠고리나 이런 데도 낄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요건 저도 안 풀러봤는데 아마 한쪽 이렇게 매듭을 풀면은 자동적으로 긴 끈이 되게끔 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는 여기다 키우고. 기능을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나이프가 있고요. 바깥쪽에 이 제품 자체는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여기 레더맨 제품들과 똑같은 이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레더맨 웨이브나 뭐 이런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안전장치가 이렇게 밀면 접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톱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전장치가 있고요. 칼날이 중국 제품인데 그래도 예리한 게 나왔더라고요. 칼날 길이는 6cm가 조금 넘네요. 6cm로 보시면 되겠네요. 어제 이번에 꽝된 로또 복권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리하죠? 예, 칼날이 아주 좋습니다. 칼날 아주 좋고요. 칼하고 톱이 장착되어 있고요. 접을 땐 안전장치를 해서 접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핀셋이 들어 있거든요. 여기 핀셋이고요. 아주 작은 핀셋이 들어 있습니다. 요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죠. 핀셋은 되게 그래도 거버 다임이나 이런 데 있는 핀셋처럼 그냥저냥 성능은 좋아 보이네요.
꽂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푸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누르면은 요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빼서 쓰셔도 되고, 요건 이제 LED 랜턴 기능입니다. 프레쉬 기능이요.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걸 누르고 넣을 수가 있고요. 외부에서 꺼낼 수 있는 기능들은 이게 다고요. 요 밑면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요거를 제끼면은 이게 이렇게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이 열리면 여기에 저도 쓰질 않아서 이게 거울이거든요. 밀러인데 요걸 벗겨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뭐 벗길 생각이 없어서 그냥 붙여둔 상태로 있는데, 구입하시게 되면은 요걸 뜯어가지고 비닐을 벗기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게 군대 소총에 우리 영점 맞출 때 그걸 클리크라고 그랬었나요? 그런 것 같은 모양이 있는데, 제가 해외 동영상을 보니까 이 멀티툴에 대한 동영상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자세한 설명이 안돼 있어서. 근데 제 생각에는 요쪽은 여기는 저 밀러 기능, 거울 기능이 있고, 여기는 그냥 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호용 거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여기를 눈을 통해서 봐가지고 자기의 거울과, 그러니까 눈하고 일치가 되겠죠. 이쪽으로 해서 자기 위치를 나타내는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가.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기능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빈 공간들은 이따 설명을 드리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샤프너입니다. 이 스미스라는 회사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휴대용 샤프너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라 이런 샤프너를 여기에 부착을 시킨 것 같고요. 멀티툴 회사가 아니고 샤프너 회사에서 만든 멀티툴이 되는 셈이죠. 이거 뭐 샤프너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저기 아실 거예요. 제가 뭐 리뷰에서도 갈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잡으시고 날이 무디면은 임시방패으로 몇번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날을 세울 수 있는 용도고요. 이쪽에는 이제 휘슬이 있습니다. 호각이요. 요 구멍에 여기 화살표 돼 있고, 한번 불어볼까요? 예, 작동은 잘 되고요. 그리고 요쪽에 요거를 잡아 빼시면 이쪽에 파이어 스타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빼주시면은 파이어 스타터가 생김새가 이 레더맨 시그널에 있는 저기 파이어 스타터랑 많이 비슷한 면이 있고요. 이 겉을 감싸고 있는 이 카바도 노란색인 거 보면 같은 회사 제품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파이어 스타터를 빼서 요게 이제 있는 톱이나 이런 걸로, 제가 굳이 실내라 테스트는 못하고요. 이렇게 긁어갖고, 불을, 저 발화물질을 놓고 불을 붙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시면은, 이제 파이어 스타터를 빼고, 여기에 보시면은 고무로 된 파킹이 있어요. 뚜껑이. 이렇게 뚜껑이 있고, 요 안에 이제 빈 공간이 있는데요. 제가 저 외국 동영상을 보니까 여기에
파이어 스타터에 이제 불을 붙이기 위한 뭐 톱밥이라든지 뭐 이런 솜 종류를 여기에 보관을 했다가 이걸 꺼내서 파이어 스타터로 불을 붙이더라고요. 그런 용도로도 쓰이고요. 뭐 다른 거 조그마한 거뭐 넣으실 거 있으면은 그런 거를 보관함에 넣으셔도 되고 뭐 성냥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성냥은 조금 이게 커가지고 잘라서 넣거나 뭐 그러셔야 될것 같아요. 뭐 아니면은 이건 나무 성냥 말고 종이 성냥 그런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보관함이 있다는 거 뚜껑 이렇게 닫아주시고 파이어 스타터도 다시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아까 열었던 요 공간에 요거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넣으셔가지고요. 이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빼실 때는 요 부분을 제낀 다음에 빼주시면 되고요. 예, 기능은 이렇게 끝났고요. 마지막 기능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인데, 제가 이 그냥 평상시와 같이 보이스 없이 동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목소리를 넣은 이유가 이 랜턴 기능 때문에 있는데, 요걸 이제 넣으셔갖고 누르시고 빼신 다음에. 해외 동영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냥 랜턴만 키고,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비닐루가 붙어 있어요. 여기 화살 표시가 달린. 이거는 일종의 배터리의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랜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은 이거를 화살표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잡아 당겨주시면은 이제 이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그 부분에서 중간을 막고 있던 게 차단하고 있던 거를 제거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랜턴이 들어오겠죠. 한번 누르면은 일반 그냥 지속적인 랜턴 기능이고요. 두번 정도 더 누르면 이렇게 신호용으로 깜빡깜빡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그런 고리가 있어요. 굳이 이 고리까지는 안 만들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고리를 이걸, 제가 손톱이 짧아가지고, 고리를 이렇게 제끼면은, 뭐 여러가지 용도로 뭐 어디다가 끈을 묶어갖고, 텐트 천장, 저기 천장에다가 묶어서 걸어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손가락에 끼우셔도 되고, 작으니까, 이렇게 분실 방지용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목소리로 오늘 육성으로 리뷰를 찍게 되었는데, 이 처음엔 잘안 열리거든요, 새 거일 때는. 여기, 너무 이게 플라스틱이라 약한데, 조심하셔가지고 이렇게 이걸 벌리시면은 이걸 열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해외 동영상에도 이 제품에 대한 동영상이 두 개인가 밖에 없어갖고 더군다나 이거를 개방하는 동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애를 먹었는데 이게 잘안 열려갖고. 요 부분을 벌리시면은 손톱이 짧으니까 이거 여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예, 이렇게 하면 개방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기판을 이렇게 올리시고 조심해서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빼셔 가지고 이런 걸로 이렇게 밀어 갖고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두 개죠. 이 랜턴을 굳이 쓰실 일이 없고 배터리가 방전될까 봐 걱정이 되시면은 아까 그요 비닐로 제거한 걸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중간에다가 넣어놓고 배터리를 다시 넣으시면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다시 넣으시고 이렇게 됐고요. 다시 이렇게 넣으시고 이게 플라스틱 제품이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잘못하다 깨질 수도 있고요. 잘못 조립이나 해체를 하다가 파손될 우려도 있고 다시 요거는 이렇게 걸어주시고 그럼 이제 지금 배터리를 차단시켜 놨으니까 안 들어오겠죠? 눌러도 예, 이렇게 그리고 다시 랜턴은 요 방향으로 슬라이드로 이렇게 밀어서 넣으시면은 보조 예,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제가 거꾸로 넣었었네요. 제가 빠지지 않고요. 이렇게 기능 설명은 다 끝났고요. 제가 이 제품을 이 힘들게 구한 제품인데요. 사실 제 멀티툴 컬렉션에 이 제품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제품이 플라스틱 제품이고 멀티툴이라고 이 스미스 이 회사에서는 서바이벌 멀티툴이라고 멀티툴은 맞는데 뭐 플라이어가 달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빅토리녹스 스위스 아미나이프 같은 경우는 뭐 나이프지만은 제일 원조 멀티툴에 속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플라이어가 달린 스위스 툴이라든지 이런 제품도 나오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스위스 아미나이프는 모르겠는데 이 제품은 멀티툴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해서 이거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사실 했고요. 그리고 제품이 너무 멀티툴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색다른 제품이라 그냥 제 멀티툴의 하나로 제가 인정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더맨 시그널하고 비슷한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파이어 스타터 부분도 그렇고 샤프너가 부착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멀티툴 목록에 제가 넣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리뷰에 안 올리고 있는 애매한 제품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지금도 고민 중인데 이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멀티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생각을 좀 깊이 해보고 나중에 하게 되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가격은 45,000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선이고요.
글쎄요, 이거 멀티툴로서 그렇다고 이게 싼 가격도 아닌데 4, 5만 원 하는 값이면은 플라스틱 제품이라 어디 험한 용도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이런 제품이야말로 파우치 시스 같은 게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건또 들어있지가 않고요. 그래서 멀티툴로서 추천드리기에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특이한 이 스미스사에서 나온 제가 알기로는 멀티툴로는 이게 최초인 것 같은데 그래서 특이한 면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